쇼미더머니 6에서 예. 경연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고 뭐 미방영분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팬 입장에서도 아쉽거든요. 그죠. 근데 되게 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어디서 누구한테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떨어졌고 앞으로 또 다음 시즌 때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네. 일단은 이번 쇼미더머니는 제가 자신이 넘쳐 흘렀어요. 넘쳐 흘렀는데, 그래서 1차 때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끼 씨가 800명째 목걸이를 안 주고 있다. 저한테 처음 줬다고. 귀여워. 예, 저한테 처음 줬다고 하더라고. 예, 딱 기립박수 받았죠. 기분 좋았고, 첫 출발 좋았다고 생각했고. 근데 2차 때는 이제 제가 평소에 좀 빡센 랩을 하는데, 이번엔 좀 놀면서 했는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때 이제 제가, 보통 이번에 좀 많았잖아요, 참가자가. 3차 때 이제 오션이라는 형을 골랐어요. 오션이라는 형을. 왜냐면 이게 봤을 때 4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골라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해서 오션이라는 형을 골랐는데, 사이키델릭 레코드즈예요. 오션이라는 형을 골랐는데, 이 형이랑 이제 하면서 너무 고마웠던 게이 형이,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원래 1차가 끝나고 나자마자 전화 와서 가사 보내라. 제작진이. 1차 너무 재밌게 해서 아마 쓸것 같다. 근데 그게 만약에 3차 때도 올라가고 4차 때도 올라왔으면 썼겠죠. 썼겠는데 3차 때 결국에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안쓴 건데 안 썼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때는 아 진짜 기립박수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3차 때 이제 오션이라는 형을 골랐는데 최고였어요. 제 벌스와 그 MR도 최고였고, 원래 썼던 가사를 쓰지 말라고 해서, 원래 제 주특기가 있었는데, 그걸 해서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그냥 새로운 벌스를 썼는데, 이거를 외우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외우면서 올라간 게 저한테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벌스를 절지 않고, 그러니까 16마디 중에 8마디 반통을 아예 절었어요. 그러니까 8마디 때 했을 때 저는 딱 봤어요. 개코 형이 입이 벌어지는 거랑 지코가, 와,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소름이 쫙 돋았죠. 저도 랩할 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맨날 그런 그 벌스 연습할 때면 칼라가 그랬거든요. 형, 이거는 넉살한테도 안 줍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벌스는 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전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고, 결국 그 벌스를 했는데, 근데 8마디를 절어버렸어요. 너무, 근데 타격이 그렇게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정말로 이 실력 자체가 미달이라서 안 됐으면, 저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최선이고 이게 내 최선의 모든 걸 보여줬는데도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실수로 떨어지게 더 안심해요. 실수로 떨어지게 더 안심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빠한테, 아버지 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제가 가사를 까먹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랩을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야, 어떻게 가수가 가사를 까먹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또한번 배웠어요. 절대로 완벽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랩 실력은 제가 월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8마디를 절어버렸는데, 이거를 붙여주면 이건 문제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고, 근데 또 요런 데서 이제 만약에 이런 데서 좌절을 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최선을 다했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건데,
나는 진짜 가사만 안 줄었으면 이번에 진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란 말이,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쇼미더머니 7에 나간다고 해서 제 얼굴이 얼마나 변하겠고, 나이가 한 살밖에 더안 먹는데, 뭔 상관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무모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기회의 지뢰밭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타격이 없었고, 어차피 제가 준비하던 거 하다가 내내 흐름 또 좋아서 또 쇼미더머니 세븐은 또 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고 싶고,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이 절어서 방송에 못 나온 게그 오션 형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아, 오션 네. 형을 제가 골랐거든요. 제가 골랐어요. 제가 안 고르고 딴 사람이라 해서 멋있는 무대 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그형 골랐는데 제가 절어서 그 형이 올라가긴 했지만 방송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제 매니저가 이제 데리러 왔는데 오션 형이 마침 거기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랑 저 오늘 했다고 떨어졌다고. 근데 형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 너무 절어서 그냥 무대 자체를 방송에 못 나올 수밖에 없게끔 8마디를 절어버려서 또한번 느꼈죠. 이제 또한번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견고히 다지고 완벽할 수 있게 연습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이브로 원래 올리려고 했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모습이 나왔다면 라이브로. 라이브로 하는 게제 맛이라서 그러려고 원래 지코 비트였거든요. 지코 씨의 버뮤다 트라이앵글 그거 비트여서 그 비트까지 받았어요. 지코한테. 근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예 편집이 돼서 그냥 오케이. 그거를 굳이 어떻게 만들어서 제가 이걸 했는데 이걸 저렇습니다 하고 올리긴 좀 그래서. 사람들 모르니까.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쇼미더머니의 그거를. 분위기 괜찮았고 자신이 있었고 이번에 확신이 있었지만 언제나 변수는 있어요. 언제나 변수는 그러니까 전후 확신이 있으나 변수는 있고 하지만 그 변수들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제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아, 그 넉살 형처럼 이번에는. 있는 거? 3차까지는 있는 거 했거든요.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이번에. 안전빵이잖아요. 아 근데 새로 쓰고 싶었어요. 새로 쓰고 싶었어요. 그냥 여지껏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쇼미더머니라는 거는 저한테가 제가 UFC를 많이 보는데 UFC랑 비슷한 게 1년에 보통 선수들이 한번 경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쇼미더머니가 계속하는 이상 저는 언젠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진짜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이번에도 배웠고. 그러니까 뭐든지 깨달으면 뭐든지 잘못된 것을 기회로 바꾸고 깨달으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실패를 했을 때 물론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 실패 건너편에 항상 성공을 봤어요. 마치 거울처럼. 실패를 했을 때 건너편에 성공을 봤는데 그 성공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예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활용을 했을 때 항상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모한 도전도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나이에 대해서도, 전혀 두렵지가 않고, 제가 무슨, 뭐, 나이가 조금 찼다. 이제 나이가 조금 찬다고 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밀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만약 밀린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와도 애들은 그냥 거뜬히 끝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발전하는 MC잖아요. 증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 멘트 이거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니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아니, 저 장난으로 얘기한 거. 아 그래요?
아, 원래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아, 너무 어느 순간부터 되게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뒤집어서 배우고 나니까 난 훨씬 큰 사람이 돼 있고 그 점만 알면 돼요. 그 점만 알면 인생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상처도 별로 안 받아요. 멘트가 너무 이건 네. 너무 책인데요, 책. 근데 예. 그렇잖아요. 세상에 패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일어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격투기를 자주 본다고 했는데 맨날 승승장구하는 사람보다 한번 졌는데 그 다음 2년 뒤에 리벤지를 했는데 리벤지로 이기면 이게 더 멋있는 맞아요. 그림이고 감동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배운 거죠. 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네, 긍정적이에요. 아니, 작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